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넥스트 커널의 대니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업의 생존을 넘어서 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X그래프에 대해서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X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그 리테일 산업의 곡선인데요. 1997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 자료입니다. US 센서스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서 찾은 것입니다. 파란색 선은 디파트먼트 리테일 스토어의 세일즈 금액입니다. 점점점 20년간 동안에 떨어지고 있죠. 검정색 선은 아주 그냥 급상하고 있는데 온라인 리테일 세일즈 금액입니다. 뭐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더 이상 부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식당입니다. 파란색 선은 손님이 직접 식당에 와서 주문을 하는 퍼센테이지고요. 빨간색은 온라인 앤 모바일로 음식을 주문하는 곡선입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 내 음식 온라인 오더가 2020년을 기점으로 X그래프로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2-3년 정도 후면 온라인으로 음식을 오더하는 것이 오프라인을 추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장님, 위에 두 가지 X그래프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걸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 순간 아주 다양한 이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매출, 손님 영수증, 페이스북, 피드백, 구글 뭐 수많은 데이터들이 머리 아플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중에 스몰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을 정리하고 단순화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컨버세이션으로 소통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 사장님께서는 X그래프 중에 성장 그래프에 올라가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저희 넥스트 커널에서는 PO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시작으로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자료를 단순화하여 사장님의 사업을 생존을 넘어서 성장으로 이끌어드리는 데이터 전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퍼레이션 레벨에서는 워크스테이션에서 만들어지는 일상의 업무의 데이터들을 서버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도록 구축해서 그와 함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월드와이드 팀워크를 하실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을 디자인하고 개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보여드린 두 개의 그래프의 예처럼 지금은 모든 산업군이 사업이 X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점점 사업이 안 되는 사장님과 사업이 더욱 잘 되어가는 사장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속도가 예전에는 100년, 50년 걸리던 것이 지금은 10년, 5년 만에도 X그래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장님, 오늘 사장님과 나 그리고 우리 사업은 어느 그래프에 올라서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 현재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사장님의 사업이 생존을 넘어선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스트 커널의 IT 매니저 대니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